지금 오후 4시 정도 됐는데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어요. 아, 영국은 겨울철에 해가 굉장히 빨리 지거든요. 뭐 가장 빨리 질 때는 2시 반, 3시만 돼도 해가 다 집니다. 어머, 정말? 자, 이곳은 옥스퍼드 서커스입니다. 옥스퍼드 서커스. 아, 우와.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랑 이 전등의 디자인이 달라요. 여기 약간 천사들인 것 같고, 여긴 별이고. 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정말 예쁘네요. 너무 좋다. 역시 영국이다. 아, 그냥 떠나고 싶어요, 영국. 진짜 예쁜데? 네. 영국 하면은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로 또 유명한데. 아, 가야죠. 그 아주 유서 깊은 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리버티 백화점인데. 이 백화점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좁고 천장도 되게 낮은 느낌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또 영국의 백화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게는 바로 이 안쪽입니다. 이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다 보면 어머, 식품관이다. 아, 너무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한달살기 필수 코스죠. 네. 그럼요. 초콜릿이나 와인이나 식품들을 파는 코너도 있어요. 저도 온 김에 뭘 하나 좀 사볼게요. 이런 거 얼마인가? 아,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저 쇠깍이면 무조건 사요. 예. 저금통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저금통. 네, 가격은 보면은 12,900원. 이렇게 예쁜 리버티 백화점의 상징, 이 보라색 가방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 가방에 선물해주면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 거지. 별거 아니지만 되게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선물 코너 가게에서 바로 이렇게 뒤로 문이 나와 있는데 이 문으로 나가시면 아이고. 아니요. 그냥 다 예술이다. 와. 이곳 카나비스 스트리트도 대표적으로 런던에서 가장 화려한 번화가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도 이 길거리를 기점으로 계속 펍이나 카페나 레스토랑이 쫙 줄지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VCR 보는 것만으로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이곳은 그리니치 파크입니다. 그리니치 파크? 그 영국에는 공원이 진짜로 유명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드 파크도 있고요. 와! 세상에! 이야! 이야, 이 진짜다. 와! 노팅힐, 노팅힐 맞아요, 여기. 진짜요? 여기. 우와! 아, 영국이었구나. 무슨 골프장 같아, 엄청 커. 공원이 너무 좋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되게 낙원 같고 되게 풍요롭고 그 런던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 중이시라면 공원 도장 깨기를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내 몸만 잘 알겠다 이거. 맞아요. 자, 저는 지금 그린리치 천문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천문대. 저는 여행 가면 꼭 저런 데 가요. 박물관, 역사관 이런 데 가요. 못 알아들어도. 거기서 한번 둘러보고 나서 여행을 시작하면 네. 좋겠습니다. 입구는 저 앞이고요. 이제 한번 입구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GMT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그리니치 민타임이거든요. 그 그리니치의 그리니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선이 지나다니는데 네. 그거를 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고요.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세계 표준시가 형성됩니다. 저기서 동쪽으로 15도 갈 때마다 1시간씩 빨라져요. 시차가? 우리는 지금 저 기준으로 동경 135도를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135도니까 몇 시간 빠르겠어요? 15도마다 1시간이니까. 누구지? 네, 8시간. 아니, 저는 솔직히 난 좀 이게 좀 불만이에요. 불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냥 시차가 9시간 정도 차이 나요 하면 시원하게 우리가 해결되잖아요. 괜히 그러면 15도니까 얼마큼 차이 나겠어? 너무 여기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저는 오늘 네. 미안해요. 여기 처음 왔잖아요. 네. 여기 정말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한 사람 둘이라뇨. 둘이에요. 전 이렇게 네. 문제를 내는 사람 이상한 사람 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둘이고 둘. 예. 아, 9시간 정도 시차가 맞습니다. 그걸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될 거죠. 너무 문제를 내. 아무튼 지금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착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지금. 네, 보여드릴게요. 우와. 야, 좋다. 좋다.
그냥 미쳤다. 오아시스 노래야. 와, 이거 뭐야. 아, 역시. 우와. 와, 시간이 킨다. 그 다음에 이곳이 보시면 바로 본초 자우선. 본초 자우선. 아, 본초 자우선. 그냥 모르고 가서 그냥 걷는 네. 거예요. 네. 야, 뭐 박았나 보다, 네. 여기다가 이러면서. 아, 멋있다. 아, 약간 부처님처럼. 일단 네. 사러 왔고. 여기 네. 한국어가 다 써있네요. 입장료는 16파운드. 그레이트 포트폴리오 텔레스코프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올라가 보시죠. 와, 진짜 가파르다. 우와. 이야. 대박이다. 이 천장이 뚜껑이 갈라지면서 그 천체를 관측할 수 있나 봐요, 실제로. 야, 우리 남자들은 저런 거 하면 또 막 기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 어렸을 때 로봇 막 갈라지고 이러는 걸 봐서 그렇지. 그런지. 아, 돔나이트가도 열리잖아요. 돔나이트. 네. 일산, 일산, 일산. 요, 요, 오빠, 쇠빠라. 돔나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봐봐. 요, 드립니다. 이스 돔나이트. 예. 와! 아, 썼어. 청문대, 굳이 청문대.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일단 아, 이동을 할 텐데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런던은 지하철과 함께 기차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제가 타는 열차는 템즈링크라는 열차입니다. 아, 4,500원. 아까 화장실을 못 봐가지고 열차 한 안에 화장실을 가요. 제가 왜 굳이 화장실 이야기를 하냐면 런던에는 화장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어도 다 유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화장실 옆에 있다면 특이 나는 거예요. 꿀팁이네요. 런던 타기다. 우와. 자, 저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식당을 예약을 해서 가고 있는데요. 런던 하면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버스, 2층 버스잖아요. 오늘은 그 버스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식사를? 뭐 신기한 게 계속 나오네 진짜. 이걸 식당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랬나? 우와. 진짜? 아, 이거 참. 이 안에는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해서 어머. 바로 서빙을 해주는 이동식 레스토랑입니다. 푸드 트럭도 아니야. 그렇죠. 푸드 이거. 우와, 괜찮은데. 와. 우와. 관광도 시켜주고. 14만 원이면 갈 수 있어. 말도 안 돼. 쓸만해요 충분히.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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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네. 와, 말도 안 돼. 트로 하는 데가 없어. 나 진짜 신난다. 진짜 설레셨다. 우와! 너무 멋있다. 야, 이거 진짜 끝내준다. 와. 아니, 이런 데를 우리를 데려다 줘야지. 그러니까. 재밌었잖아, 진짜. 아, 나 놀이기구 탔던 거 보면 억울해, 미쳐, 진짜. 이 싸장으로 맞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누구 어디에 그냥 따지 맞고 얼마나 좋냐고 동률이. 진짜 좋네 이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스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니까. 아, 그렇지. 이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흔들릴 텐데 분명히. 이 안내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어떤 루트로 야. 돌지에 대해서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네. 대한민국에 얼마나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습니까? 아유, 네. 네. 이 지도상에서 어떤 지점을 지날 때마다 요리를 하나씩 가져다 주시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터널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안에가 다 불이 켜져. 야, 이건 무조건. 여기도 빛나. 이야. 우와. 이거 짱정부다, 짱정부. 너무 좋다, 이거. 타워브릿지. 와, 말도 안 돼. 에피타이저. 조금 양이 적긴 한데 에피타이저니까. 네. 떨린다.
여기 보면 안에 들어있는 게 되게 시금치에다가 크리미한 소스. 아~ 에피타이저로 되게 부담 없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약간 깻잎전 느낌도 날 수도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닐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또 세인트 폴. 아멘. 저는 이 리조또. 와, 리조또 시금치. 아, 좋지. 너무 좋지. 오, 근데 양도 많아요. 색상 너무 좋다. 또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드시네. 야. 완전히 이탈리아식의 리조또를 구사하십니다. 야.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차가 워낙 막히기 때문에 딱이다. 와, 좋다. 이야. 한올도 남겨놓으시.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먹어야지. 이곳은 워털루예요. 워털루요. 워털루요 곳이나. 와, 여기, 여기, 여기. 랜드마크? 네. 그렇죠. 아. 이제 뭐가 나오나요? 땡큐. 이제 메인 나오네. 와우. 빅뱅에서 메인 나오네. 양고기. 양고기. 와. 맛있었으면 좋겠다. 양 좀 봐, 저 두께 좀 봐.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건 맛있다.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또 육류니까 레드와인 또 준비했지. 진짜 맛있다 근데. 되게 바삭 구워가지고 여기는 부드럽고 여기에 바삭함이 동시에 있는 거야. 이게 반 정도 같이 썰어야 그렇지. 이 비계 고소한 맛이랑 싹 엮어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우와. 우와. 아, 저 뼈에 붙은 거 내가 먹고. 그렇지 뜯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은. 오늘의 디저트입니다. 배불른데도 더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상큼한 케이크를 주네요. 입을 싹 씻어주나 보네. 1시간 45분 코스? 저와 함께하는 런던 한 달 살기 특집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오랜만에 되게 신나게 런던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안녕. 와 좋다. 오. 와 잘 봤습니다. 와. 우리가 사실 바쁘다 바빠 이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5일만 쉬어도 약간 아 이상해요. 마음이 아, 내가 이렇게 나태해져도 되나?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있어, 강박이 생긴단 말이야. 강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박을 조금 날리기에는 한 2주 이상 더 딱 한 달 정도 살면은. 이 삶의 원동력이 좀 생겨. 즐거운 상상 채널 S.